오늘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곳곳에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요즘은 계속 그 미얀마 상황부터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학살, 정말 학살이죠. 이게 500명 넘었죠? 사망한 네. 그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몇 주째 미얀마 민주화 시위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 미얀마 군경의 강경 폭력 진압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속속 들어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단순히 시위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들은 숨진 시민들의 수는 확인된 사례만 510여 명에 달하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어린이가 30여 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미얀마군이 시가지에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시민을 향해서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 27일에는 무려 그 하루 동안 114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예. 그 실제로 군부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잔인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로켓 추진 수류탄이 이거 제가 이전에 그 IS가 쓰는 예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사실 예. 예 미얀마 시민들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미얀마 군부를.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무슨 전쟁 벌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위대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그 내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미얀마 그 소수민족 무장 반군들이 저 무기를 들고 지금 항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네, 미얀마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인정한 135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예. 그 지난 60여 년간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가장 탄압을 받았던 부류가 바로 이 전체 미얀마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입니다. 특히 규모가 조금 있는 소수민족인 카렌족과 샨족, 카친족 등 이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무장 반군을 조직해서 미얀마 정부에 대항해 왔는데요. 이 미얀마 민주임시정부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이렇게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총파업위원회가 16개 무장단체에 지원을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태국 국경 인근 남동부 지역의 카렌 민족연합과 또 북부 카친주의 카친 독립군은 미얀마군과 이미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미얀마군이 이에 대한 대항으로 카렌주를 공습한 가운데 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인근 국가인 태국이나 숲속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그 내전까지 지금 거의 발발한 상황 같은데, 근데 국제사회에서 자꾸 뭐 규탄은 하는데 개입은 전혀 지금 그 조짐이 안 보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탄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비판 성명, 우려 표명 뭐 요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이 돼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예. 문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날 그 미얀마 군부가 굉장히 호화로운 연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8개 나라 대표도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정말 철저하게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다면 유엔군 파병이라든지 또는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비관 섞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전에 그 옛날에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관계가 밀접했었는데 북한은 이번엔 뭐 초대를 안 나보내고 지금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쭉 가보죠. 일본에서 그 역사 왜곡한 교과서 지금 발간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네. 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쓰이게 될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세 과목과
30종의 교과서 전체에서 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협약에 의해서 해결했다. 라는 이 종전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2018년 3월에 일본 문부성이 학습 기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개정을 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은 교과서를 기술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정부 예. 당연히 강력 항의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았다면서 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서 즉각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우리 외교부도 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스웨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뭐 선박이 엎어져서 그냥 막았다. 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이제 좀 다시 어떻게 좀 선박을 좀 세워서 몸체를 세워서 좀 길이 좀 탔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의 가장 오른쪽에 이집트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집트가 홍해하고 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 쪽입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유럽의 아래쪽 바다죠. 여기를 딱 연결하는 스웨즈 운하를 이집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스웨즈 운하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교역량의 12%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9,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스웨즈 운하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지고 약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스웨즈 운하가 193.5km거든요. 예. 딱 여기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정말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400m 길이의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인 에어기븐호가 좌초가 되게 되는데요. 예. 폭 313m의 운하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뒤따르던 배들, 하루에 뭐 50척이 넘는 배들이 거기를 오가는데 그 배들이 다 정체가 된 거죠.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막혔다가 29일 오후 6시부터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이 사이에 400척이 넘는 배들이 정체가 됐고 이 배들이 실려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가 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예. 뭐 하루에만 수천억 원의 피해액이 쌓이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 현재는 평소 통행량의 두 배가 넘는 선박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정체됐던 배들은 내일이면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이미 일주일이나 지체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뭐 정말 하루에만 수천억 원 피해액이 쌓이면 이거 보상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고요. 예. 용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그리고 보험사인 영국의 P&I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치열한 책임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모래 폭풍으로 시야를 가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선장이나 선원이 이 잘못을 했다 예. 또는 선체 결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인이 뭐인지에 따라서 피해 보상의 주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스는 배송이 지연된 원유, 농산물, 반도체 등의 금액을 최대 100억 달러, 약 11조 원으로 추산을 네, 했는데요.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손해를 입은 물류업체와 화물선 소유주들이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보험사들은 에어기븐호의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 그리고 이 쇼에이 기센은 다시 자신들이 가입해놓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씨 문제냐 아니면은 그 당시 탑승했던 이집트 도선사가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기기 결함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책임 공방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국제 이슈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